단말비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구인 건수를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를 향한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는 한 달 전 대비해서도 9.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향후 6개월간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89.1로 6.3포인트 상승을 했고 경기 침체 위험 신호 기준선으로 여기는 80선을 크게 웃돌면서 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사업이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도 138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자리 가용성에 대한 견해가 몇 달의 약세 이후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노동시장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미국의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와는 상반된 결과인데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3년 반 만에 현재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간밤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인 건수는 744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밑돈 수치고 또 지난 21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또 8월의 구인 건수도 기존 804만 건에서 786만 건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이 미국의 구인 건수는 과거 22년 3월에 1200만 건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죠. 다만 졸지 보고서는 이 표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 응답률도 낮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는 데이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월의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다음 달 1일에 발표되죠.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업률은 4.1%로 확인이 되고 있고 월가에서 예상하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11만 5천 개 증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영향과 보잉의 파업 이슈가 있는 만큼 당분간 실업률과 구인 구직 쪽의 데이터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의 부정적인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미국의 9월 상품 무역 적자 수치인데요. 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상품 수지 적자가 8월 대비해서도 더 증가폭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960억 달러를 크게 웃돈 1082억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자제품이나 식품, 석유의 대량 선적으로 수입 같은 경우는 3.8% 증가세를 보이면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은 2%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역 적자가 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보통 무역 적자가 커지면 미국 경제 공식 성적표인 GDP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GDP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역 수지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3분기 GDP를 놓고 3% 또는 더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됐던 무역 적자 수치에 따라서 GDP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행이나 관광 등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된 전체 무역 수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또한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경제 상황 꼼꼼하게 알아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이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실적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알파벳과 AMD 실적 발표를 했고 3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시간에서는 두 기업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구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들어
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882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15%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월가 전망치가 863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우월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클라우드 부분 매출도 1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5%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이 구글은 디지털 광고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AI 기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이번 실적이 전방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여기에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검색과 클라우드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유튜브 매출도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4%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어서 함께 실적을 발표한 AMD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치,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AI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AMD는 3분기에 6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122%나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다만 공급망 재앙으로 인해서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상과 또 예상보다 시장이 PC 시장이 더디게 성장한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간에서 AMD 같은 경우는 7%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MD 바쁘게 AI 칩 수요에 대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점유율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가는 상황이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함께 확인하시면서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수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져가도 좋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발표를 하는 애플의 실적도 미리 전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월가에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수요 회복 덕분에 이번 분기가 2년 내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는 역대급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도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는 31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 같은 경우 중국 안에서 아이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분기 매출 증가가 보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안에서 아이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9월 분기에 전 세계 아이폰 판매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두 분기 동안 감소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턴어라운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분기에 아이폰의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 범중화권 매출도 6.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와 함께 애플은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연말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시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른 경쟁사보다 애플이 AI 분야에서 현재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영어권에서만 출시된 애플 인텔리전스 더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화웨이의 부활이라 다른 중국 업체들로부터 애플이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 지연에 따른 연말 매출 증가 부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놓고 번스타인의 한 분석가는 아이폰 16 사이클이 어느 정도 강할지가 12월 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먼저 출시됐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월 말 분기에서도 판매가 23% 급증을 했었는데요. 9월 말 분기에서도 10% 추가 증가하면서 아이패드의 판매 매출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판매 매출은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유럽 쪽에서 반독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시면서 다가오는 애플의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간밤 또 뜨거웠던 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 같죠. 이 대선 전에 비트코인 전고가 돌파한다라는 예상치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왔었는데 간밤 드디어 달러 기준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7만 3천 달러를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다만 그 힘은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주가가 반납이 되면서 현재는 7만 2천 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자산이 급등하는 건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물 ETF 수요도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3주 연속으로 ETF 쪽에 순 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최근 블랙록 ETF 안에서의 유입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에 힘입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랠리가 이어질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